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의 꽃이야기입니다. 꽃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행복합니다. 제라늄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그 2층 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난방을 안 해서 굉장히 추운데 그 추운 2층 거실에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얘는 이름도 정확히 모르겠는 그냥 국민 제라라고 부르는 아이인데요.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요 왼쪽에 유럽 제라늄, 스위스 살몬 아이스 요렇게 명품인데 아주 견주어 보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신비디움 스프링 파루라는 이름을 가진 난이에요. 아우 이렇게 라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연분홍 입술? 아유 너무 싱그럽고 참 뭐 초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뻐서 제가 자랑합니다. 요거는 사임당 난인데요. 작년에 50송이 꽃폈는데 꽃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는 미니미니한 아이들 셋이서 이렇게 빨강, 노랑, 보라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애는 판타지아 난인데요. 진짜 꽃이 새끼손톱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예뻐요. 향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향기는 없습니다. 아우 어쩜 이렇게 앙증맞고 예쁜지요. 그리고 요거는 레드돌이에요. 정말 귀엽죠?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도 진짜 오래가요. 제가 몇 개 더 사고 싶습니다. 벌레 잡혔나 한번 볼까요? 요렇게 또 몇 마리가 잡혔네요. 요즘 카틀레아 철이잖아요. 카틀레아 체리비도 온도 조절? 뭐 제가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꽃을 또 피우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뒤쪽 꽃봉오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 부족인지 온도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꽃이 안 필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좀 보세요. 이름도 사랑스러운 샤리 베이비입니다. 샤리 베이비가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향기는 초콜릿 향이 나는 난이에요. 요 아이는요. 아래 쭉 내려가 보시면 벌부가 아주 통통한 애거든요. 작년부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잘 못 키울까봐 제가 한 가지 키워보고 그 판타지아 키워보고 비슷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요걸 새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접난 블루 사파이어. 아우 요 아이는 실물이 더 예쁜데 사진빨을 잘 안 받아요. 굉장히 예쁜 미니 호접난입니다. 아이고 너무 분위기 있고 참 예뻐요. 아유 이렇게 겨울이 되니 실내에서 이렇게 난 꽃들이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요거는 긴기아난. 제가 작년에 들여서 올해 이렇게 또 꽃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춥지만 겨울에 필 수 있는 요런 꽃들 한두 가지쯤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꽃 소식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